XSFM입니다. IDWK 그것을 알기 싫다 176회는 1, 2부입니다. 예, 2부에서 다시 뵙습니다. 이 구성이 지금 거의 100회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과 그대로 두 UPD와 김상조 엔지니어와 놀러온 갑질인과 이것은 줄임말이랍니다. 손이상 선생이 앉아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좋은 노래다. 예. 그 생각이 왜 났냐. 예. 이 손이상 선생이 회를 드시다가 백기환 선생과 닮은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아마 그분 맞을 거예요. 뭐하냐. 뭐야? 무슨 소리야? 성갑인데. 너야? 아닌데요? XSFM입니다. 뭐야? 어디서 나온 소리야? D, 어. E, 오! R, A. 나야! 뭐야. 나도 내가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나온 거야?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네, 이래서 또 역시를 봅니다. 와, 되게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이게 막, 백기환 선생 얘기하고 있는데, 파워 투 더 피플 나오고, 막. 네, 백기환 선생을 지금 존 레논에 빗댄. 예. 퍼포먼스였습니다. 와, 예. 이것도 일종의 예술이다. 왜냐면 예술이란 우연의 연속. 예. 혹은 브레인스토밍의 연속이라서 이것에 크레딧을 배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네. 예. 왜? 조영남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손이상 선생이 이번 주에 이 이상평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시게 된 근거 중에 하나는 저랑 유면상 PD 혹은 우리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 우라카이 행태를 보고 깜짝 놀라셨고 아니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정말. 1800 18,000 거인에도 안 놀라요. 오징필드 들으시라고 계속 그랬는데 요번에 못 알아듣고 네. 못 알아듣고 계속 얘기해요. 아니 그 요번에 요거 그 취재하면서 저는 아 이 정도일 줄이야라고 그 정말 그래갖고. 그렇죠. 네. 예. 저희 방송 들으세요. 어뮤징필드. 예. 네. 저 안 그래도 지금 그 첫 방송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저 한 20몇 회까지 왔어요. 아이고. 20회면은요, 홍성갑 덕진이 데뷔해요. 예. 20회에. 아직 그 때쯤까지, 그 직전쯤일 거예요. 그때 더듬는 거 대박이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언론이 퀄리티가 높은 분석 기사를 내보낸 비율이 높지 않은 바람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제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했고요.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충 근대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 혹은 아주 옛날부터 예술은 협업이었고 예술이 협업이었던 것이 잠시 사라졌던 시대. 지금의 그냥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것이 미술이다, 이것이 회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 혼자서 다 그리던 시대, 그때는 왜 있었는가?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다시 돌아와서 미술이 협업이 되었지만, 그것은 현대라는 시대 탓도 있지만, 미술가들에게 돈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예. 즉, 협업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돈이다! 우리가 결론, 지금 결론을 까놓고 가도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결론, 조영남 화백이 10만원밖에 안 준 건 정말 문제다. 그 이야기는 이미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줬잖아요. 예, 배달비 포함이니까. 배송비 포함이에요. 강원도에서 왔다. 예. 조영남 씨 강남 어디 산대며 강강 보이는데. 예. 네. 예. 그 비싼 집으로 유명하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청담 아니라 논현동이어도 신사동이어도 춘천에서 오기엔 그지 같습니다. 예, 강릉에서 오셨다, 춘천에 오셨다. 용산에서 부품 사가지고, 네. 우리 집까지 오는데 퀵비 한 3만원 받아요. 부천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그럼 춘천에서 지금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고, 예. 배송까지 해주고, 10만원. 그런 경우를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영마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돈을 드린 거죠? 예. 그 송 작가께서. 예. 네. 아, 돈과 예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협업에 대한 이야기요. 예. 거기에서 2부로 넘어옵니다. 예. 저희는 광고를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손이상 선생님께서 이제 방송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는 느낌이. 제가 늘 막아설 때마다 느낍니다. 손이상 선생님 어조는 그래요. 제가 이제 광고를 들어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 방송에 광고가 있어요? 30분에 한 번씩 까먹으세요. 네. 광고를 듣고 와서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나 한 가지 불만이 생겼는데. 왜요? 아니, 왜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왜 나라고 곧장 의심을 해요? 그러게 말이다, 야. 더 슬픈 게 뭔지 야, 미안하다, 알아? 야. 나도 그런 시선에 길들여졌어. 난가 보다 하고 있었어.
우리 팀에서 이 홍성갑에 대한 낙인 효과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네요. 아이고. 무슨 삑사리가 나면 다 제가 한 거다. 문제는 본인도 그렇게 참, 이게 홍성갑에게 저는 좋지 않은 사회예요. 이게 여혐과 뭐가 달라? 그런 의미에서, 네. 예, 중요한 일을 시킬게. 광고 좀 읽어주세요. 그래요. 주세요. 네. 오른쪽 거죠?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갑자기 생각나, 갑자기로 읽겠어. 죄송합니다. 네. 김치가 생각날 땐 꼭 집어, 콕 집어 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실수들은 다 제가 한 겁니다, 지금. 야, 김치가 생각날 땐 이렇게 콕 집어 콕. 딱 끊어줘야지, 거기로. 최고입니다. 예.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광고와 생활. XS몰이라는 커다란 링에. 네, 커다란 링. 아, 로얄럼블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 2년째. 아, 이번에 새로운 선수가 영입됐습니다. 네. 콕 집어 콕. 김치입니다. 김치. 네. 예전에도 김치 상품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DIY 김치로. 아, 예. 그때는 뭐죠? 이제 XS몰에서 다루던 김치는 아니었는데 네. XSFM이 만들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김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진행자들끼리 김치를 DIY 패키지를 만들어 팔면 어떠냐. 아, 예. 배추하고 씻은 배추랑 예. 예. 고춧가루 그렇죠. 젓갈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실구매자가 조립을 해야 되는 네. 그리하여 이제 저희 그 진행자들의 네. 낚시에 속아 넘어간 사장님이 진짜 만들어 팔았다가 정말 팔이 날렸습니다. 아 이번에 완제... 봐도 그걸 누가 사느냐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제품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아 이게 이번엔 그 만들어진 김치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맛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먹어봤어요. 김치예요, 그냥. 김치인데 네. 그 김치가 일반, 종류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남도식 김치 있지 않습니까? 젓갈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고 예, 뭐 예, 예. 해산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그렇죠. 군내 좀 나고 네. 그런 김치들이 군내들이 되게 잘 나요. 예, 예.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류의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집 김치 같은 경우에도 생김치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요리용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콕지와 콕 김치 같은 경우에는 콩지와 콩이 아니고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기억 발음도 이응으로 하냐? 콕 집어 콕 김치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식의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맞아요. 그런 맛입니다. 경기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하여 팀들 우린 다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이 먹어본 테스트 팀들 우리 내부에서 저만 반대표가 나왔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때가 나머지 여러분들은 찬성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김치를 만들자마자 바로 포장해서 보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네. 집에서 묵혀놓았다가 드시면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개봉 안 하고 한 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 드세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정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김치가 있다고 해서 예, 예. 구매를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아 좋아. 야 삼촌은 나하고 되게 다른 게 짱 노골적이야. 지금 구매해서. 한 달쯤 있다가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 달이면 큰일 나고. 한 2주 정도 하죠. 한 보름 정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노골적이냐면 나의 욕망을 들었네요, 제가. 아, 참고로 이 콕 집어 콕 김치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네. 놀라지 마세요. 생성되진 않습니다. 생성되는? 생산. 생산되는? 김치를 키워가지고 파는 건 아닙니다. 뭐 만드는 과정 모르면 생산되는 거지 뭐. 지금은 또 생선을 생선으로 발음한 것 같아요. 광고를 이렇게 사람 처음 봤네. 하여튼 놀라지 마세요. 네. 아예 김치를 안 먹거나 네. 아니면 집에서만 만든 김치만 먹는 사람이 아닌 이상 네. 우리는 이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퀴즈입니다.
저희들은 이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어디선가 아. 무조건 먹어봤을 기준.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 뭘 사셨, 그니까 다른 뭘 사셨겠죠? 네네. 근데 이 김치를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을 말할 순 없습니다. 경장 영양식을 하시는 우리 손희상 선생도 이 김치는 먹어봤을까라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드시거든요. 네. 예. 네. 아, 여기까지밖에 말 못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뭐, 손병호 게임처럼. 당신이 먹어본 그 맛. 네. 이름만 안 유명하고, 맛은 되게 유명한 김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는 맛. 갑자기 1, 2부로 구성하는 것도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구성에 파격을 좀 주겠습니다. 왜냐면 예술을 다루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평론인데, 스판덱스 영웅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상평론인데, 홍성갑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예. 트윗을 읽어드릴게요. DWS0727님이 중요한 지적을,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DC56가 아니라. 네, 제가 이 게임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뭔가 상상 속의 괴물. 이 게임을 한 6개월 정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DC 유니버스 온라인을, DC 뭐 온라인 유니버스로 줄여버렸죠? 예, 요즘 그 일베와 오유가 구공합작하는 아, 하이브리드의 시대잖아요. 네, 네 단어를 좀 섞어봤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에... 반한님이 다시는 스파이더맨을 흑수저라고 부르지 마시라. 연봉 4만 달러 넘음. 오. 설정마다 다릅니다. 그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파이더맨은 작품 속에서 무조건 좀 그지 같은 거라도 직업이 있어요. 그 외에 가외 수입으로 사진을 팔죠. 아,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자. 알려 주세요. 스파이더맨은 일단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 숙부마저도 돌아가셔서 숙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대 시절에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나지 못했고요. 연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가 있고 숙모가 있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이미 아이가 없는데도 둘이나 있고. 은행에다 전화를 걸어요. 자기가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를.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도시에서 4만 달러 가지고 3인 가족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아주 힘들 것이다. 어쨌든 힘든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시민성이 스파이더맨의 캐릭터성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슈퍼히어로의 잉의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2부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계속해서 손희상 선생이 앉아 계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2부, 오늘부터,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할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어제 들으신 건 버리십시오. 예. 예. 지금 다시 목록을 여셔가지고 지우세요. 예. 나 열심히 들이쳤는데, 어제. 아니, 어저께 계속 떠든 거는 그 지금부터 할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본론이 중요하니까, 뭐, 어제 했던 얘기들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뭐, 계속 예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조영남 씨의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옳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채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뭔가 기분 나쁘고 빡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러분들은 현명한 겁니다. 왜냐면, 대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전문가가 뭐냐? 전문가가 인정하자.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언론이 자꾸 이 문제를 자꾸 이 사건을 대작 사건으로 몰아가요. 제가 계속 쓰는 단어에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대작 논란. 예. 그러니까 대작 사건 아니니까 대작 논란이라고 하는데 대작 논란이라고 불러도 문제가 있어요. 예. 이 그 논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프레임이 뭐냐면은 예술가가 직접 그리지 않은 그림을 자기 작품인 것처럼 팔았다. 그러니까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 결함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나쁜 이유는 조영남 씨하고 그 무명화가 송기창 씨 간의 그 불평등한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조영남 씨가 송 씨를 헐값에 부려먹었다. 이건데 도급제작을 맡기는 것 자체를 사기라고 해버리면 송 씨가 조영남의 동업자 내지는 공범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사기죄의 공범이다, 송 씨가 공범이다라고 말하려면 그 송 씨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아, 근데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예, 매니저에게도 이제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요? 11시간 소환 조사했어요. 강도 높은 조사. 강도 높은 조사. 그건 심리적 네. 압박이잖아요. 예. 별시한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검토한다네요. 네. 매니저는 왜? 그러니까 그 판매 예. 여기서 검찰이 바라보는 측면은 예.
가담했다. 그, 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뭐 가담했다고. 검찰 큰일 났네요. 이건 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뭐 현재까지의 느낌으로는 발을 못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돌아올 수 없어. 강을 건넜어요. 모든 회화는 이상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검찰은. 예. 근데 이걸 사기죄라고 해버리면 매니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송 씨까지 이제 사기 공범이 돼버리는데. 예. 근데 말씀해주신 건 송 씨가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가 법적으로 중요해진다. 예. 근데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조영남의 그림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고서 무슨 꿈속에서 그려 왜 우연히 막 그렇게 계속 그렸다거나. 예. 아니 뭐 송 씨가 뭐 고양이셔. 그러니까 캣닙을 들이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리신 게 아닌 이상. 그 송 씨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한 언론 인터뷰에다 대고 네. 뭐 그거 그 그림 그린 게 뭐 선물용인 줄만 알았다. 그걸 팔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이런 말도 했었어요. 아 여기에서 손희상 선생이 의견을 드러내시게 했네. 예, 근데 이제 그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죠.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송 씨 본인이 그 그림을 자기 지인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이걸. 네. 그러니까 조영남 그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 여기에서 이제 그 김구라 황봉활의 시사대담 같은 느낌의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세상에 드러난 이유는 몇 사람들의 돈 싸움이다. 예. 참 이게 뭔가 그 좀 이상하죠. 그 송 씨가 지인한테 판 그림도 보면은 그게 뭐 조영남 씨 전시가 끝나고 나서 그 안 팔려서 남은 거를 받아왔겠죠. 근데 그걸 송기창 씨 본인이 팔았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송기창 씨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건데 네. 지금 근데 여기 지금 같이 엮여 들어가잖아요. 이거 사기라고 해버리면 네. 그리고 이 도급 제작을 이걸 그 대작이라고 해버리고 사기라고 해버리면 피해자는 누가 되느냐? 산 사람. 예, 그 그림을 산 사람이 되죠. 네. 콜렉터들. 줄여서 부자. 네. 부자. 근데. 손희상 선생도 예. 부자잖아요. 아닙니다. 150만원짜리. 책이 있으시잖아요. 예. 아주 그거, 아, 그. 1984가 있으시니까. 예, 아, 그거를 말이죠. 그 원래 그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네. 돈이 없으니까 원래 못 사는 거였는데. 네.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자려고 밤에 딱 누우니까. 자꾸 그 책에 자꾸 아른아른 거려요. 그게 덕질이죠. 예, 그 덕질이니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 그걸. 그걸 사시는 바람에 지금 30년째 같은 외투를 입고 계셔서 예. 지금 외투 회사가 이 모양이다. 예. 구멍이 많이 나시고. 예. 아 근데 30년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 옷을 실제로 11년 입었어요. 예. 아 진짜 오래됐네. 아 그래요? 예, 2005년부터 입었습니다. 최초에 살 때는 그렇게 안 생겼었어요. 예, 처음에는 되게 멀쩡하고 깨끗한 옷이었어요. 진정한 그 물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진짜로 깨끗했어. 아, 진짜로 깨끗한 옷이었대. 댁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대체 몇 명의 보스를 상대했냐, 마블. 그러니까. 예, 어떤 맹관을 잡으시고. 지금 아, 저 옷이 11년 됐구나. 예. 집에 16년 된 옷이 있는데 저렇지 않거든요. 아, 그, 왜냐면은, 옷을 계속 돌려입으면 괜찮은데요. 저는 이거를, 아, 진짜, 아, 거의 매일 입거든요. 아, 즉, 입고 있는 시간이, 예. 길다. 아, 예. 그니까, 한여름 아니면 거의 입어요. 아, 이웃과의 다툼이 잦은 건 아니고요. 예,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헐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웃이 네. 주로 이게, 레오파드. 제규어. 각종 맹수들. 이게 예. 사기다라고 일단 검찰은 잠정으로 예. 결론을 내고 수사에 들어갔고 예. 그에 따라서 예. 피해자는 콜렉터가 되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 콜렉터들은 깔끔하게 부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조영남 씨 그림을 사신 분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왜냐면 그 가격이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왜죠? 작품이란 정치인 같은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호명만 되면 가격이 올라가나요? 아, 그 이 이유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조영남 씨의 그림 가격이 원래부터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낮은 그, 겁니까? 예,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엔 되게 비싸 보였거든. 그쵸. 그러니까 조영남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조영남 씨가 일제시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70이 넘었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연령대에 그 작가 그림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뭐 비싸다고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아, 그 어떤 그 미술 전문가께서 평론가시는 분께서 예. 그런 걸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조영남 화백이라는 사람이 예. 다른 모든 활동으로 얻은 유명세를 가지고 예. 작품의 가치를 올리는데 쏟아 부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 예. 근데 뭐 그렇게 말하면 난 일견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 피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카소도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교계의 스타였거든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이 그 당시에 비쌌던 거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뭐 하여간
근데 그 언론에 요즘에 보도되고 있는 거 보면 뭐 조영남 씨 그림이 뭐 무슨 막 몇 천만 원 되고 막 몇 억 뭐 무슨 억 단위 넘어가고 뭐 그런 식의 막 과대 보도들도 막 나오는데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알기로 조영남 씨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게 그 지금 요즘에 그 화투 시리즈 하기 전에 병마용 시리즈 그 연작 중에 하나인데 그게 경매에서 2,500 받았고요. 병마용들이 경마를 할 수 있다니. 아 근데 신화적이네요. 예. 아 근데 이 그 예술계에서 돈 돌아가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듣는 귀가 막 한 200개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아, 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한 2,500 정도 이게 지금 제일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에서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조영남이 그 돈을 다 받았다가 아니고. 그 경매에서 원래 그 이제 조영남 씨한테 그림을 사가지고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 예, 그 전시회에서 지금까지 팔린 것 중에는 한 1,500만 원 이 정도가 한 최고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생산 단가 최고가네요. 예, 그게 근데 이게 이 정보가 한 3년쯤 전의 얘긴데 뭐 아무튼 그래도 한 1,5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뭐 대부분 또 그리고 그 한 1,000만 원 좀 되지 않고요. 근데 네. 이게 그 그림값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비싸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전시를 하면요 갤러리하고 그 작가하고 그러니까 예술가하고 5대 5로 수익을 나누거든요. 그럼 1,000만 원짜리 팔았다. 그럼 조영남은 50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전시회를 열어도 그 작품들이 다 팔리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작품 하나 만드는데 뭐 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지만 조영남은 조수를 사용해서 쉽게 뭐 찍어냈고 아무튼. 그 한국에서 전시할 때마다 작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큰 이득을 내는 그런 예술가는 사실상 뭐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군요. 예, 몇 년 전에 조영남 씨가 한번 뇌졸중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아, 예 들을 수 있는 가장 냉정한 설명이네요. 예, 아니 왜냐면은 그 뇌졸중이 예. 그 작품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예, 왜냐면 그 진짜로 그런데요. 예술가가 숨질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작품가가 그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죽고 나면 더 이상 생산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 예술품이. 아 투자 시장으로서의 미술. 예, 그러니까 거기 이때부터는 이제 덕질 그 덕후들이 이제 이 예술품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 투자 가치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기 시작해요. 진짜 그러니까 눈치 빠른 되팔렘들이 붙는다. 예, 희소 가치가 생기니까. 뭐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조영남한테서 뭐 1억 원짜리 그림을 샀다느니 뭐 하는 그런 뭐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네. 뭐 지금까지 산 그림들의 총액을 다 말하는 그러니까 뭐 무슨 막 한 10점 샀는데 다 합쳐서 1억 원이다.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거 100% 오버라고 보면 돼요. 이거 저 알아요. 예. 이거 MBC 리얼 스토리 눈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림 두 점을 직접 조영남 씨 집에 가서 구입했고 1억을 줬대요. 그래요? 네. 이 사람 진짜 바가지 속. 그리고 너무 환불하고 싶다고. 제발. 경매에 나온 게 2,500인데. 예. 그런데 와. 여기서 지금 나온 환불하고 싶다고의 맥락도 예. 지금 저희가 새로 설명드린 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조영남 화백의 그림의 값어치가 그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지. 이건 순전히 시장에서의 값어치 문제. 예. 가격 문제. 물론 이것도 높다고 보면 높은 편인데요. 그 이제 여기서 대장 올라가 무관합니다. 예. 조영남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유명하고 뭐 조영남 씨가 지금 한국에서 뭐 미술가 들 뭐 유명세 뭐 그런 걸로 뭐 순위를 따져봤을 때 한 10위권 안에 항상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정도 경력과 연령대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아마 조영남 씨의 그림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한 10년쯤 더 전에 10년도 더 됐죠. 그때쯤에 그 미술계 내에서도 지금 요즘에 이 사건이랑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수를 둬가지고 작업을 했다. 제작을 맡겼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잠깐 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뭐 조영남처럼 이렇게 막 모든 신문 지면에 막 오르내리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근데 그때도 역시 그 해프닝이 지나간 뒤에 그림값이 폭등했습니다. 아, 이름 나오면 안 돼요? 이 김창렬 화백이라는 사람의. 아, 이게 나와도 되나? 그래요? 나와도 되나? 뭐,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손희상 선생과 제가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예. 아니, 그, PD가 해야지 뭐. 아이 그 제 입을 썼습니다. 김창렬 예. 화백. 어, 예, 그 도시락 이름이랑 같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혹시나서 여쭙는 건데 김창렬 씨, 그 가수 김창렬 씨가 누군지는 아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아니에요, 도시락 이름이에요. 네.
예, 아무튼 아 그분 좋은 분이란 말이야. 아 근데 이 그 김창렬 화백은 뭐 그래도 이제 뭐 조영남 씨랑은 좀 약간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작품성의 인정을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때의 그건 뭐냐면은 그 이분이 물방울 그림 그리는 걸로 유명하신데. 아 기억나요. 예, 아마 그림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예. 그 물방울을 그리는 걸 조수들이 했다는 거죠. 말년에. 네. 뭐 초창기 때는 물론 이분이 다 그렇겠지만 그림이 더 비싸지고 막 많이 팔리고 그랬구나. 어, 외국에서도 막 전시를 하게 되고 막 프랑스나 뭐 벨기에나 이런 데서 막 전시하거든요. 그럼 아까 그분 그 환불 안 하시는 게 좋겠네. 그렇죠. 모르죠. 그 조영남 가격 그 그림의 가격이 앞으로 얼마큼 될지 모르니까. 오를 거라면서요. 예,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몰랐는데, 근데 이 김창렬 화백도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이슈 때문만 가격이 오르게 된 건 아니니까. 아. 어쨌든 작품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 조영남 씨 그 두 점이 갖고 계신 그 두 점이 합쳐서 올랐는데도 1억이 안 되면 아 그럼 손해네. 네. 근데 뭐 이런 이슈가 작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는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뭐 제작을 맡겼다. 그래서 사기 혐의를 받는다. 뭐 검찰에 수사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진짜로 막 해외 토픽에 나올 법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두 점 샀는데 1억 바가지 썼다는 그분. 그분 빼고는 아마 조영남 씨 그림을 구입하신 분들 줄여서 부자. 이분들한테는 손해가 없다. 왜? 네. 정가에만 사셨다면 예. 앞으로 웬만하면 계속 가격은 오를 테니까. 계속 오를 거니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예. 아마 1, 2년 안에 그 적지 않은 폭으로 오를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것은 순전히 그 토마토 TV의 시선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 애널리스트의 마인드로 봤을 때. 예예.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오른다. 예. 예. 그 뭐 작품 그런 거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아, 이 투자 정보네. 예. 지금 투자하십시오. 아, 근데, 예. 뭐 하여간 부동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상향. 아, 근데 요거 네, 우상향입니다. 네. 아,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책임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블루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저희들도 밑에 이렇게 쭉 써붙여야죠. 예. 네, 저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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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 뭐 이렇게 뭐 작두타는 건 아니니까. 사실 때 약관을 자세히 보시고요. 예, 예. 네. 근데 그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 이 사건을 이제 사기다, 대작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 산 사람은 괜찮은데. 예. 송기창 씨가 그 그림을 그려주신 그분이 덤으로 엮여 들어갈 뿐이다. 사기 그런 걸로. 그리고 뭐 가해자만 한 명 늘어난다. 예. 피해자는 그러니까. 피해가 없고. 근데 우리는 지금 송기창 씨 그분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에서 지금 좀 기분이 나쁜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라고 해버리면은 생기는 다른 문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수한테 제작을 맡기는 다른 예술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네. 그냥 유명하신. 뭐, 좀, 연배가 좀 되시는 화가, 조각가 분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예. 그냥, 이름만 내면 다 알 법하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뭐, 거기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같이 엮여 들어가죠, 그러면. 아, 이 검찰의 수사와 여론재판이 가지고 올 제일 직접적인 변화는 예. 미술계 전체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미술을 피의자로 만들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이 도급 제작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면 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진보적인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막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걸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엮여 들어갈 것 같고요. 뭐, 그러네요. 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그 생각하기 따라서 꽤 큰 문제인데요. 왜냐면은 예술은 언제나 협업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술가가 있으시다면 뭐 나는 혼자서 다 하는데 뭐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기록에 남거나 친구들한테 잘 기억납니다고. 예, 예. 쟨 제가 다 해. 예. 이러면서. 예. 근데 그게 그 창작의 영역 말고 좀 물리적인 제작의 영역으로 가면은 남한테 맡기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사진 작가가 사진관에다가 현상 맡긴다든지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뭐 도자기 예술가가 흙으로 빚는 작업은 자기가 다 하지만 뭐 굽는 거는 공방에 맡긴다든지. 네. 물론 굽는 거를 다 거기까지 다 본인이 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공방에 맡기시는 분들도 많죠. 네. 또 요즘에는 뭐 조각가라든지 설치 미술가라든지 CAD로 그냥 쓱쓱 설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다 그냥 제작을 맡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리고 그 전통적인 청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물로 만드는 거. 평화시장 앞에 네. 전태일 동상 있잖아요. 그게 뭐 네네. 민중미술가 그 분께서 만드셨는데 거기 그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 그 작품 자체를 물리적으로 그것도 직접, 또 이름 안 예. 말씀하시려고요? 예. 이분은 이름은 못 말하겠고 이목상 미술연구소의 대표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뭐 그 조수를 사용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예. 아무튼 근데 그게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이름을 가려요? 아니 그 아 저는 아 이목상 화백님 사랑합니다. 예, 저기 네. 그 이제 어쨌든 그래도 그 창작의 영역에서 보면은 이분이 스케치를 다 하시고 네. 그 처음에 그 애초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조형 같은 것도 다 빚으시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 건축가가 만든 작품 있잖아요. 예. 그거는 건축가가 지은 게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그거는 크잖아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설득을 어떻게 하는지가 답답한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예. 네. 건축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직접 짓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 건축물을 자기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걸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좀 논란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그림 그러니까 그 미술 이것만 좀 약간 별개로 봐가지고 건축이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등등이랑은 다르게 보고 네. 이 그림만 좀 별개로 봐버리면은 그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예술들을 다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메커니즘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술가의 손에서 나오는 예술,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예술, 뭐 이런 것만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긴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만 예술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그 작가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빗살무늬 토끼들만 예술이다. 그렇죠. 그냥 막 그 1차적인 되게 원시적인 수공예만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술이 그렇지가 않아요. 송기창 화백도 마찬가지로 조영남 씨의 조수 역할만 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네. 다른 화가들, 다른 미술가들의 조수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은 백남준까지 간대요. 백남준의 조수였다는 거야. 뭐 하여튼 그 좋은 사례네요. 예. 설치 미술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얘기할 거야. 예. 그건 뭐 백남준 선생의 저기 갔어. 예. 작가가 LG 전자라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거기다가 실제로 그 작품을 설치한 건 또 누구 다른 사람일 텐데.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 송기창 화백은 되게 훌륭한 세션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 만약에 이제 그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 작품을 사서 만족하는 부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예, 저 송 이 화가는 훌륭한 세션맨이죠. 음악 관련 방송 뭐 노래의 탄생이나 뭐 나가수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 복면가왕이나 거기서 연주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띄워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 왜 그분들 막 자신도 뮤지션이니까. 예. 네, 미디 찍는 사람들, 네. 예, 미디로 작곡하시는 분들, 이제 아 좋은 세션 써가지고 음악 만들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렇죠. 입에 오르내리는 기타리스트, 베이시스트, 드러머 있잖아요. 예. 그 양반들처럼 잘한 거다, 잘한 거면. 예, 그러니까 그 송기창 씨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조영남 씨가 그 그림 맡긴 것 중에 뭐 화투 그림 중에 보면은 화투를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막 묘사해서 그리는 부분 있잖아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묘사하는 거를 조영남 씨는 못한다. 나는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주로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묘사를 나는 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세션맨이다 예. 내가. 예. 근데 조영남 씨가 그 조수를 이분 말고도 그 다른 분들이 또 있는데 아마 그 조영남 씨가 뭐 네 명의 조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전 들었는데 그분들마다 다 맡은 파트가 다 다르겠죠. 근데 송기창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세션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꾸 같은 걸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훌륭한 세션맨은 실현권이 있고 예. 이름이 쓰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좋다고 해요.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예. 우리는 광고를 듣고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을 자꾸 얘기했고요. 예. 현실에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시 돌아와서 땅바닥에서 훑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그렇죠. 예.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Big Green Sulfate Free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 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에 1599.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검찰이 이 문제를 사기로 단정 지으면서 바뀐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는 없거나 혹은 사람들이 마음의 피해를 입었고요. 예. 예. 아, 그 외에 가해자는 늘어났습니다.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보니까 예. 회화, 미술 전체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어이고. 거기까지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사기죄로 거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잖아요. 이게 교양 있게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다른 게 이렇게 말도 안 됩니다. 예. 근데 큰 무리가 있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저작권 침해로 걸겠다고 나온 모양이에요. 아, 이거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 예. 큰 무리가 있는데. 예, 왜냐면 지금 이 송기창 화백이 그 본인이 이거 조영남 그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문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옛날 정부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 법대의 그 박경신 교수가 이거 네.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나섰어요. 그 미디어 오늘에다가 글을 기고하셨는데 네. 그 화가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실현을 타인에게 맡겼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3D 렌더링으로 컴퓨터 그래픽 만드는 것도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박경신 교수 얘기로는 뭐 사기죄는 뭐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아, 그래요? 조영남 씨가 이 그림을 100% 다 자기가 그린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팔았다면 그랬다면 사기가 되는 건데. 아, 그럼 아까 바가지 쓴 그 아줌마. 네. 그 아줌마 집에 가 가지고 조영남 씨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가 되게 중요하네. 그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대중이 네. 단반에 이걸 알아챘으니까 똑똑하다라고 손희상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예. 예. 픽사나 예. 저 디즈니에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예. 예. 어떤 뭐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3D 프로그램 만든데 뭐 플러그인 만드는데서 예. 이런 데 저작권을 막 주장해요. 예. 그랬더니 검찰이 미국 검찰이 이걸 받아서 사기죄로 예. 기소를 해요. 구형을 때리고 막. 아, 그럼 진짜 그런 것 같은. 진짜 이상한 일이다. 뭐. 예. 예. 작곡을 뭐 저 샘플 만들어준 회사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 예. 디자인을 맥북을 썼으니까 맥킨토시에서 한 거다. 애플에서 한 거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참고로 지금 이 그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오신 이 박경신 교수는 민변 소속이고요. 공익 인권 변호를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뭐 정부의 뭐 미디어 검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반대 목소리를 내오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박 교수가 지금 그 반박 기고를 하신 거기 그 내용에 따르면은 조영남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면에서 밀려난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처 리퍼블릭이 검찰에다가 100억 원대 로비를 벌인 의혹. 근데 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고 네, 이걸 전관 예후의 최후의 확장팩이죠. 예, 이런 거를 예. 뭐 사기라고 한다면 진짜 이런 게 사회적인 사기 사건이니까 검찰은 그걸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자기가 100억 원 받고 막 이렇게 돈 받은 거를 수사하기가 좀 그렇죠.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 이제 아까 그 유명선 PD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조영남 화백이 문건을 사간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쓴 사람들한테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마지막 터치까지 다 나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건 사기를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하지만 검찰은 지금 미술의 구현 원리를 의심하는 중이다. 예. 이것과 무관하게. 예. 그러는데 쓸 힘이면 전관예우나 잡고 있어라 가서 예. 이건 사실 비아냥이죠.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이 검찰 수사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저도 뭐 숟가락 하나 얹어 보자면은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인가가 비서관 어느 한 분이 네. 그 경제인 연합회를 통해서 어버이 연합에게 아, 예, 예 돈을 뿌렸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데모 관제 데모 동원을 했다 네. 이런 의혹이 있었죠. 네. 이것도 역시 이 조영남 사건이 갑자기 막 나오면서 묻혀버렸어요. 네. 이런 사건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JT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외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이 어버이연합의 네. 이 얼굴마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잠적을 했는데. 아까시요? 네. 네. 잠적을 했는데, 잠적을 하고서, 사실 이게. 마티즈에서 발견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네. 정부 때에 우리가 걱정하던 것처럼. 예. 생명, 그러니까 생사가 바뀌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예. 진심으로. 근데 지금 더 황당하죠? 멀쩡히 살아서 돌아와서 또 누굴 고소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하죠? 맞아요.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용의자가. 예. 잠적했다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예. 그리고 이거 예. 이의제기 했는데, 수사 안 들어갔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검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계속 그 어버이 연합에서 예. 고소를 쭉쭉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검찰은 그 수사 대신에 조용남 씨를 사기죄로 마구 잡으러 다니고. 예. 그런 비유가 나와야 할 정도로 지금 검찰의 조용남 씨 문제에 관련된 수사의 방향은 상당히 말도 안 된다. 예, 좀 이상하죠, 이게. 그, 뭐, 지금 방금 전에 그 박경신 교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이분이랑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람이란 평이 많아요. 네. 그 이분이 오픈넷 네. 이사인데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오픈넷은 국정원 해킹 의혹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푼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죠. 네, 오픈넷은 예, 저희 방송에도 컨텐츠를 제공해 주신 적이 있죠. 예, 예, 마이핀과 관련된 얘기였죠. 예, 근데 그 오픈넷의 다른 이사분들 중에 남이섭 선생이라고 계세요. 네, 아 이분은 아주 심심하신 분이십니다. 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 네. 그, 항상 그 무표정이시고. 분명히 그, 내용과 무관하고 남임섭 선생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되게 심심하신 분이세요. 되게 항상 무표정이시고, 네. 정말 진지하고요. 네.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게, 예. 되게 그 올바라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렇게 모범생, 이렇게 딱 써있는 네. 사람 있잖아요. 재미없다는 의미로 심심하다는. 네, 네.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진지하신 분이시라고. 근데 그 분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이 포르노 합법화 이슈 때문에. 네. 네. 야동을 보신 거예요. 포르노 합법화 이슈 때문에 야동을 굳이 보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분이 그, 봐야 하니까. 예, 워낙에 그 진지하니까. 그 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태어나서 인생을 통틀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그 포르노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 일 때문에, 자기 일이라서 그 본 건데. 네. 뭐, 물론 그것도 이제. 그걸 뭐, 누가 믿어줄 때. 아, 근데 딱 보면은 그 이분은 그 남이섭 선생 아시는 분들은 다 믿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분 진짜 그런 분이에요. 오. 근데 뭐, 물론 그게 이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포르노였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슈가 잠깐 수면 위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게 본 거죠. 네. 그리고 개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아, 제가 이제 중학교 내 예측이 맞아. 맥락과 무관해. 나는 저는 고3 때 처음 봤거든요. 어, 왜 이렇게 늦게 봤어? 왜냐면 친구들이 또 너무 그때 시세가 높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복사 보니 제가 살 능력이 안 됐어. 가난했어. 예. 네. 그리고 친구네 집 가가지고 볼 시간도 별로 없었고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예. 고3 때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저는 중학교 때 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고 토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남녀가 왜 이렇게 서로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끙끙대고. 예. 예. 아마 그런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 뭐, 예. 예. 그 뭐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막 하시는데. 막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묘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뒤를 돌았었어요. 네, 자꾸 막 저한테 막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막 완전 무표정으로 네. 진지하게 막 소리로 그러니까, 듣는 야동. 아니 근데 그 이분이 그 남이섭 선생이 그 예, 검열에 반대하고 그 정부의 미디어 통제에 반대하는데 네. 근데 정작 막상 그 야동을 일단 보니까 진짜 이게 뭐 통제 깜짝 놀라서 개깜놀 해가지고 네. 대박 사건 이러고 막 그 지금 뭐야 그런 거요. 그 예. 근데 제가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으니까, 두영남으로 돌아가세요. 예. 자, 예. 아, 저기, 아, 남이사님, 사랑합니다. 예. 네. 예. 아직 충격에서 안 깨어나셨을 거예요. 포르노 보는 악몽을 꾸시고 그러실 거야. 다시 조영남으로 돌아와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분은 그 도급 제작 자체가 아닙니다. 그 조수를 고용해가지고 뭐 그림 제작을 맡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예술계의 도급 제작 자체를 사기, 뭐 저작권 침해 이런 식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조영남에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도급 제작을 맡기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게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 뜯어보자면 약간 복잡한데 그게 왜냐면은 그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10호짜리 한 점당 10만 원씩 줬다. 근데 그 뭐 기계적으로 똑같은 거 계속 그리는 거면 10호, 20호짜리는 하루에 막 10점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유화라면은 물감이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아크릴로 그리면은 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면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하루에 10점 그렸다 치면은 뭐 배송비 포함한다고 해도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송 씨에 따르면은 뭐 하루에 뭐 10만 원도 안 줄 때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또 반면에는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영남 씨가 그냥 그 뭐 전시하고 작품 팔고 나서 그냥 100만 원 막 이렇게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요게 좀 말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이래서 다시 이 이야기는 회화를 쭉 돌아서 예. 노동으로 왔어요. 예. 저희들이 작년쯤에 다뤘을 겁니다. 그 노동법의 개혁이 올 것이다라고 예.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그때 주제문이 그거였거든요. 급여는 가급적 기준을 가지고 예. 노동을 제공하는 자와 노동을 받는 자가 예. 발주를 하는 자가 서로 합의하에 정해줘야 되는데 예. 그 합의가 없으면 그건 임금이라고 안 하고 세경이라고 부른다. 예, 그렇죠. 이게 그 기준이 없어요. 그 비교 대상조차 없으니까 좀 애매한 거잖아. 아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상한 예. 게 도급 제작이 이렇게 예. 흔한 일이면 예. 왜 시장 단가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외국에는 그 예술작품 제작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그런 전문팀들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있어요, 그게. 기술도 좋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그 예술에서 그 노동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사기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 대중이 사기라고 부르면 그 사기는 예. 사기가 아니라, 예. 부당노동행위죠. 예, 이거, 그러니까 우린 진짜로 이 사건을, 이 조영남 사건을, 정말 이 노동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분명히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분명히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 제작을 맡아서 해주는 그 전문 인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작품 제작을 맡길 때에도 아무래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저께 유면상 PD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음악계에 비해서 미술계가 좀 더 낙후되어 있다. 더 이렇게 뒤떨어져 있다 예.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고용 관행이 되게 현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뒤떨어진 음악계의 노동 관행에 대해서 불과 이제 뭐 반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보다 몇십 년은 더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술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 또 특히 뭐 미술 같은 경우는 그 도제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술가가 있고 자기 제자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뭐 작품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그게 그 도제식 수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약간 되게 여전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UMC가 얘기를 잘해준 게 음악계에서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제식 예. 제작 방식이. 예, 그게 아직도 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미술계에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교수가 제자를 조수로 쓴다든지 선배가 후배를 데려다 쓴다든지 그러면서 그 막 자기 아는 좀 자기 그렇죠. 뭐 아는 동생한테 뭐 작업을 맡긴다든지 뭐 거의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는 그 노동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거나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다거나 그래도 뭐 제자가 교수한테 혹은 뭐 후배가 선배한테 똑바로 따지기가 힘들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모습을 지금 송 작가가 사실은 은연중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양면의 모습을. 예. 착취당하는 노동자. 예. 혹은 미래에 나도 저렇게 살자면 지금 관행에 저항하면 안 되는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시스템 보이, 예. 속의 사람. 예, 그렇죠. 그게 예. 이 사건을 우리가 그 도급 제작을 그 작품 제작을 맡기는 것 자체를 비난할 게 아니라 예. 그걸 오히려 공식화해가지고 하나의 산업, 그렇죠. 하나의 노동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뭐 전문적인 팀들도 생겨나고 관이 끼어들어야 한다면 검찰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 노동부가 끼어들어야 될 일이고 예. 국회의 노동 환노위가 끼어들어야 될 일이다.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술가들이 그 뭐 망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예술 말고 그 외국에 이런 그 예술 작품 제작만 해주는 그 전문적인 팀들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 작품 제작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되는 것보다 회사원 그냥 안정적인 네네. 공무원 꿈꾸는 것처럼 예. 예술을 전공하고 뭐 작품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살아남은 사람은 월급이 끊기지 않은 사람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노동이 공식화가 되고 물 위로 나와야지만 되는 게 왜냐면은 남의 작업을 하청받아가지고 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돈벌이를 하면서도 자기 작업을 또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음악가들 분들 중에도 보면은 다른 유명한 음악가의 작품에 그 세션을 해주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기 음악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앤디 워홀 같은 그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도 처음에 젊었을 때는 남의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존 레전드도 원래 피아노만 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랬나요? 그랬나? 그 피아노 세션맨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아닐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최소한 그거는 기억해요. 그 존 레전드는 음악 이론을 잘 몰라요. 그래요? 뭐 진짜? 네.
뭐, 왜 이렇게 잘 알아보여? 악보도 못 봐요. 왜 이렇게 잘 알아보여? 아, 그거는 현명한 눈빛을 하고 있잖아. 존 레논이니까. 그건 존 레논인가? 그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죽으면 예술가 인정받는다. 어. 네. 그 저 뭐냐 퍼레 윌리엄스 예. 선생이 이게 나이가 되게 동안인데 예. 실제로는 어르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그분도 뭐 가실 때 다 됐을 아니. 아니, 여봐요.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아니, 마음만 넘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손 선생은 한 3살이세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혹은 전쟁 시대에 뭐 18세기에 살고 계세요? 아, 아닙니다. 도겸주 씨 같은 거구나. 아, 근데 아니. 뭐,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요. 그, 퍼렐 윌리엄스 선생이, 아, 예언이군요. 곧 돌아가신다는 건. 그, 퍼렐 윌리엄스 선생이, 나이도 많은데,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네. 뭐, 테디 라일리 선생 같은, 당시에 유명하던 이 작곡가들 밑에서, 그렇죠. 찍었다. 미리 찍고 계셨다. 아, 그랬대요? 어씨. 예, 어씨라고 네. 합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예. 그 부산어로는 시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아, 그랬대요? 네, 어. 네. 되게 오랫동안, 나중에 되게 빚을 받잖아요. 퍼렐 네. 윌리엄스는. 예. 근데 이제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 지금 우리가 정당한 지금 대우는 예. 받았겠죠. 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이 조영남 사건에서 이게 정당한 대우인 것 같지 않으니까. 저는 근데 그죠? 맥락상 예. 이거는 뭐 잘라도 되는데 예. 미술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관행적 혹은 뭐 예. 그렇게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예. 이거를 뭐, 당연하게 예. 오픈시키지 못하는 것은 예. 미술계 자체가 이게 이제 대중들이 갖고 올 반감 같은 게 두려워서 숨기려는 그런가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나는 아니요, 그렇게 저는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네. 이런 비슷한 네. 노동력을 이제 쉽게 말해 착취하는 네. 이런 시장이 쉬쉬하는 이유는 저는 언제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예요? 돈을 조금 주려고? 아니요, 받는 사 그것도 그렇고 네. 받는 사람들조차 미래에 나도 저 사람이 돼야지. 아,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쉐어를 나눠 갖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서로. 예. 네. 동등한 미래보다는 예. 한두 사람에게 몰빵하는 미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걸 늘 선호하죠. 그거 말고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아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 제작을 맡길 때도요. 그 네. 정말 그 선생이 교수가 제자한테 네. 제작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노동으로서의 그 계약이 아니고 예. 이미 그 사회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 좀 이상한 게 그 모든 미술계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외국은 이게 그냥 오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뭐 나 이거 뭐 프린팅하고 뭐 이거 작품 만드는 거 전부 다 조수들이 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오픈해서 말하잖아요. 뭐 제프 쿤스라든지 뭐 그런 네.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네. 말을 하는데 네. 왜 한국은 이걸 말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되게 그 여기서 또 우리는 되게 새로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회화 얘기 듣고. 예. 아, 결론이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로 나간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예. 한국은 사람 참 우습게 본다. 예. 그, 이거, 이게 그 이런 전문적인 업체들도 생기고, 팀들도 생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노조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파업도 좀 하고. 그, 라디오 방송. 예. 하고, 그 다음에 저, 음중 뭐 저 TV 음악 방송 이런데 네, 예.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째 누가 나오고 뭐 게스트를 해도 출연료 10만 원. 아이돌들 나오는 가요 프로는 벌써 10몇 년 뭐 20년 넘었을 걸요? 무조건 출연료 30만 원. 예. 예. 아 저는 진짜 놀란 게요.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는 게 진짜 막 몇십만 원. 막 비싸봤자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정말 막 유재석급 돼야지 막 그 그렇죠. 편당 출연료가 1000만 원 먹정 되는 거고. 네. 나머지는 뭐 100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한 중견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출연 횟수당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드라마로 치면은 드라마 배우들 중에 우리가 얼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름이 뭔지 잘 딱히 모르겠는 그 정도 중견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인력을 쓰는 데에서 좀 정당하지 않게 좀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솔직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세에 따라서 차등 예. 지급하는. 예. 뭐 그 부분은 저는 일견 이해가 가는데. 예. 뭐 몇십 년째 뭐 땡 방송에서 예. 30만 원. 예. 이거는 약간 이제 권력이 누리는 폭압 같은 거죠. 맞아요. 우리를 예. 이용할 니네가 이용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그렇게 빨리는 쪽이 돈을 갖고 와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 음악 방송 자체가 그 이제 뮤지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니까. 네. 그런 무대가 한정적이니까. 음중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30만 원 받고서 말이죠. 예. 음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음악 방송이라고 하자. 음악 방송. 예. 진짜?
음중이라고 해. 음중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길래 나는 지상파 음악 SBS 방송. 인기가요라고 말해 이러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M 카운트다운 이놈 새끼야. 그건 없었어. 그러니까 30만 원. 아, 저 잘하시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30만 원을 받고 예. 쓰는 돈은 예.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의상, 예. 코리오그래프, 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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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모든 거죠. 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억 단위가 들어가는 돈이 예. 30만 원 받으려고 들어가요. 첫 방송 나오려고. 예. 그 포갑에 그냥 그렇게 수능을 하죠? 의리? 그럼 다른 데 가서 갑질을 죽어라 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이 빨리죠? 예. 스타일리스트? 예. 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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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낙수효과. 그게 이제 진정한 낙수효과인 거예요. 그 빨림의 낙수효과. 네. 빨림의 낙수효과. 요즘 아이돌들 계약서 보면요. 그런 음악방송에 나가는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가 명시돼 있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네. 안 받는 거거든요. 네. 회사가 피를 방송국에 빨려가면서 하는 거라서. 네. 돈 쓰고 나가는 거죠. 10만 원, 30만 원이면 그냥 왔다 가는 비용 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팀 쓰고 하면 이 미술이 회화가 이 팀을 그러니까 미술이 미술이 팀에게 한국 미술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들으면서 저는 제가 겪어본 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결론까지 오니까 다 똑같아요. 가중가요도 그렇고 진보 언론도 똑같아요. 네. 예. 사람들 여러분 그 팟 후원 받아서 네. 혹은 그 정기 후원 받아서 출연자들 돈 안 줘요. 그래요? 건물 늘리고 예. 출연자들 돈 안 줘요. 출연료 못 준다고 미안해하면서 술 사주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인 거예요. 존나 씨발인 게 그래서 100이면 100 우리 방송 나와서 깜짝 놀래요. 여기 돈 왜 이렇게 쓰냐고. 출연자들이 우리 지탱하라고 돈 갖다 줬거든요. 콘텐츠 쓰라고. 손희상 선생님 지금 놀라셨어요. 어리둥절. 예, 네. 저는 어리둥절이죠. 왜냐면 네. 다른 방송을 모르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은 지난달까지 팟캐스트 뭔지 모르셨거든요. 예, 웬만하면은 출연료 네.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제일 착한 사람들은 출연료를 못 줘서 미안하다면서 술이든 밥이든 사주시는 분들. 그건 지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아니 너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게 일이라면, 그게 사업이라면. 예. 그런 사람들이 제일 착하다는 거죠. 하기사 뭐 저도 뭐 글 쓰는 게 지금 직업 중에 하나니까 이제 종이 매체들 중에서도. 네. 원고료를 안 주거나 미루거나 종이 매체인데 예 그런 데가 있어요. 뭐 교차로 해요? 아니요. 그럼 이름 들으면 알급한 그럼 원고가 40자 내외. 네. 아니요 그 막 한 15,000자 넘어가고 매 800 보 3 보 400 예. 월 30 잠만 잘 뿐. 예. 원고를 40대에 냈었더니 원고료를 못 받아. 그러면 원고료를 못 받지. 그거는 그건 교차로니까. 네. 그건 광고료를 내야 되는 거지. 네. 말고 다른 지면 매체. 예. 저널리즘을 다루는 지면 매체.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 송모 작가가 예. 경험해 본걸 경험했네요. 예. 들어보신 청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거나 경험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사건에서 조영남 사건에서 실제로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송기창 화백의 송호창 전 의원은 예, 예, 송호창 아니고요. 예, 화천에 잘 있고요. 송호창 아니고 송기창 화백에게 네. 내가 이입이 되잖아요. 내가 그 부당 행위를 겪은 느낌이 막 들고 아, 대중은 내가, 거기서 화난 거예요. 진중거 씨가 예, 생각하는 것처럼 아트에 대해 팝아트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술계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페이의 일반적인 단가를 그냥 다 여기서 그냥 풀어버릴게요. 그냥 뭐 대충 보면은 그 작품을 운반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네. 뭐 작품을 운반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게 한 대충 한 10만 원 줘요. 이게 10만 원이 한 이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아, 그 작품 운반하는 이 업체들이 있더만요. 예, 그 업체들도 있고, 예, 그 부분은 그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약간 그 이제 그 해주는 분들이 있고 미술품 운반차들 네. 따로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배가 후배에게, 교수가 제자에게 이렇게 네, 시키기도 네. 하는데 그 한 보통 한 10만 원 그럴 경우에 일당으로 그 알바로 해가지고 10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적게 주면 거절하세요. 여러분 단가가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이게 특히 뭐 무겁거나 뭐 복잡한 거나 뭐 그런 거 설치하면은 무조건 그보다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알바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데 네. 그 막 설치 미술들 중에 보면은 되게 막 굉장히 무거운 거를 막 이렇게 들고 올라가 가지고 저 위에다가 막 조각 이렇게 막 조립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 그럼 힘들지. 그거 진짜 막 그 막 공장 그 아니 공사판에서 노동하는 거 같은 그 정도의 업무. 그래서 깨뜨렸더니 1억짜리야. 그런. 예. 그러니까.
뭐 근데 뭐 반면에 또 저기 저는 제가 한 대학생 때쯤이었나요? 그 저도 이제 그 이런 알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설치 미술인데 그 이제 전시장 바닥에다가 네. 모래를 계속 까는 거였어요. 모래 담아져 있는 그 포대를 계속 운반해 와가지고 그거 그 자체가 무겁긴 했는데 모래자루 되게 무겁잖아요. 예, 되게 무거운데 근데 그거 막 그때 막 이렇게 막 뭐 바닥에 막 깔고 하는데 한 두 시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 제 기억에 그 9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시급이 최저임금이 한 3천 몇백 원쯤 할 때였으니까 네. 저는 그래도 그 정도 거기서 만족을 했었어요 그때. 짭짤한 편이다. 예,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작품 운반 및 설치 정도가 한 10만 원 정도이니까. 그리고 뭐 또 전시 지킴이 있잖아요. 그 전시할 때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분들. 네네. 네. 역시 한 일당 한 10만 원쯤 준다고 그러죠. 뭐 대충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막 친밀함에 따라 가지고 그 관계에 따라 가지고. 깎기도 하고. 예, 깎기도 하고. 그렇지만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적게 준다 그러면은 아 이거 부당 노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작품 제작에서는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술가들마다 다 다르고 네. 업무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10만 원보단 더 줘야 된다. 예, 왜냐면 아, 요 두 가지 업무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거군요. 예, 왜냐면 이런 것들도 1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제작이잖아요. 작품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10만 원보단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만일 그 한간의 의혹처럼 네. 송기창 씨가 조영남 씨의 그림을 단순히 받아서 그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창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네. 뭐 요건 아직 그 뭐 분명하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는 밝혀진 바가 없긴 합니다만은 네. 송 씨의 역할이 파트너가 아니라 조수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옳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네. 그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마디 더 하자면은 요렇게 작품 제작을 맡기는 것은 그냥 예술계의 관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원래 그렇고요. 그 자체 그잖아요. 예. 그게 관행이에요. 아, 관행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것이었다. 관행이란 예. 원래 사전적으로 원래 하던 일이. 아니, 관행. 예. 한국 사회에서는 관행이라는 단어가 나쁘게도 쓰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뉘앙스를 피해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일부에 그렇게 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본질적으로 그렇게 됐다. 예. 월 아, 그래, 그렇구나. 예. 원래 그랬다.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 본성이다. 예. 미술에. 예.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거기에서 발생한 부당 노동. 여기에다가 우리는 문제를 집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이거, 노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력이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크레딧은 필요하며 10만 원보단 더 줘야 한다. 예. 당연합니다. 예. 네. 그 이런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만 원짜리 뭐 티셔츠를 한 3,000장에서 5,000장 찍었다 칩시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안 팔려요. 그 아실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로 그 망원동 아, 인공위성이라는 예. 영화 이야기가 나온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있었어요. 그 인공위성을 띄우려던 이제 그 백수 한 분이 백수가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보니까 뭐 몇백만 달러가 몇십만 달러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돈을 벌려고 티셔츠를 찍었어요. 왜요? 바보니까요. 돈을 벌어야 하니 티셔츠나 찍어볼 테니 백만 양만 띄워주시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 티셔츠를 찍었는데 안 팔려요. 만약에 이제 티셔츠 디자인을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 치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그 디자이너에게 러닝 개런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에다가 판매에 1.5%를 러닝 개런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세 장이 팔렸어요. 그러면 450원을 주기도 어려워요. 안 주면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껌이나 이런 걸로 대신 주면 안 돼요? 어긋나요. 따라서 아. 그 뭐 자기가 이제 직접 송금을 했다. 그랬으면은 우리나라 시세로 맞춰보면 예. 그 디자이너 작가에게 티셔츠를 판 사람이 150원을 받아야 돼요. 왜? 은행 수수료는 600원이니까요. 이런 게 번거로워서 그냥 선지급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0만 원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과정이 돈을 주기 위해서 있다고 해도 다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예. 너무 어렵고 그 품을 돈 나누느라 품 드리는 게 돈보다 더 셀 것 같으면 예. 그냥 먼저 주는 게 맞아. 예,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인력을 사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그 고용 계약서를 쓰고 그 노동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작업을 맡겨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돈으로 드러내줘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름을 깠어야 된다. 숨기면 안 됐다. 예. 숨긴 적이 있다면. 미술 세션이라는 직업명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 예, 예, 그렇죠. 보조 작가. 생겨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샀다. 그럼 뒷면을 딱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예. 속지가 있어야 된다, 작품에. 예. 맞아요. 예.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우리 동네에 보면 네. 제가 어릴 때 살 때 보면 부잣집들이 쭉 있는데 달동네가 한복판에 딱 있었어요. 네. 그게 거기 우리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님의 집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집에 가다 제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고백을 하면 집에 오다 이제 부잣집들의 그 우편함에 남아 있던 예. 잡지 같은 걸 이렇게 훔쳐다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이제 미술 잡지가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지금 생각해도 그 부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되게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번에 무슨 개인전이 새로 열리는데 예. 여기에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아파르트헤이트와 관련된 전시회다. 야, 뭐 이런 거 언제 봐요? 그쵸. 못 살면. 보면서 느꼈던 게 작품 밑에 보면 사이즈 몇 곱하기 몇. 뭐에다가 뭘로 칠했다. 예. 그렇죠. 이름, 작품명, 예. 끝이잖아요. 맞아.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 산업이냐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줄줄줄 줄줄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 아니, 뭐... 영화는 지금 투자를 누가 받았느냐도 얘기해줘요. 아니 그 CG 만들 때 쓴 툴을 만든 회사 로고도 나오던데. 그러게 네. 말입니다. 아니 뭐 물론 그 예술가들 분들 중에서도 보면요, 그 작품에다가 표기하진 않지만 그 전시를 열었을 때 그 전시 도로에다가 땡스투 같은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수들을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땡스투 안 됩니다. 예, 아직까지 그리고 근데 그마저도 드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감사로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로 이게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미술을 노동으로 해석해드렸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미술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네. 예. 이번 주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손희상 작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홍성갑 덕질인님도 이 방송 녹음하시는데 그 지금 같이 와서 앉아 계셨고요. 네. 같이 계셨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스판덱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스판덱스를 스판덱스에서 끊지 마시고요. 들고 있으면 바지나 스타킹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옷을 백양에서 입고 나온 것 같잖아요. 의료 방송 같고요. 말 나온 김에 말이죠. 예. 그 홍성갑 덕질이는요. 네. 예, 그 알실에서 좋은 얘기 안 한다 분명히. 그 알실에서 최대한 깐깐하고 예. 질문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 취재가 있을 때 쓰이는 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덕질을 좀 해본 사람이 취재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고급 인력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전 회사에 있을 때 홍성갑 덕질이는 예. 사상 최초로 댓글 부대 취재를 했죠. 죽어라 쫓아다녀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발로 쫓아다닐 수 있는 취재 기자들은 많아요. 온라인으로 쫓아다닐 수 있으려면은요. 그건 예. 덕력이죠. 그죠. 예. 그 집중력은 덕력입니다. 덕력에서 옵니다. 그런데 쓰이는 인력입니다. 네. 칭찬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칭찬 속에 모욕이 약간씩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구별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몰라요. 어디까지가 너에 대한 모욕인지. 난 솔직히 말하니까. 이따가 면담 좀 합시다. 하여간요, 예. 김상조 엔지니어가 그 알실은요, 예, 녹음이 끊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더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아, 유면상 PD가 광고주 여러분의 CS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지 노릇도 좀 하고. 네. 그 아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 정도를 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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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방송의 크레딧을 설명하기 위해서 날 우선 꺼낸 거군요. 그렇죠. 근데 난 여기 직원이 아니잖아, 정확히는. 그런데 하는 일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팀이잖아요. 그 자주 안 와서 그렇지. 1년에 몇 번 와서 그렇지. 우리는 통화를 하잖아요. 뭘 할까? 이러면서. 예. 정확히는, 여기가 저의, 제가 주로 이렇게 돈을 얻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야 하우스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지금 두 회째 이틀째 지금 와서 파티 와 있는데 네. 녹음하는 줄 알고 내가 녹음하는 줄 알고 왔는데 네. 아, 네. 2회 출연료를 줄까? 네 차비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녹음 음질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저희들이 쓴 마이크는 로데 NT1 킷이고요. 이것은 아, 이제 그 까봐 네 네 이게 그 NT 다른 키트보다 그게 중국산보다 호주산이 예. 조금 더 고장이 적습니다. 왜 뭐 타고 왔는지도 얘기하지 그래? 예 저는 경의 중앙선 타고 옵니다. 각자 유면상 PD하고 저는 자가용 타고 오고요. 저희는 지금 MDR 7506을 쓰고 소니 있고요. MDR 7506을 네. 쓰고 있고요. 그리고 CPU는 아마 아이비 브릿지 때 맞췄을 거예요. i5인데 저는 자료조사에 쓰는 제 컴퓨터를 컴스테이션에서 맞췄습니다. 저희도 컴스테이션에서 맞췄고 와. 사양은 제가 정해드렸고 저 PC는 팬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입으로 후후 불어줘야 다운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잡음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청취자분들이 딱 요 부분만 딱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나 그러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예. 경희 중앙선이 우리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장사가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으면서 광고비를 들고 찾아오신 미친 듯이 찾아오신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찾아오신 그 긴 줄에 서울시도 합류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광고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이 정규직들이 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여기서 정당한 대가란 아니다. 네가티브는 하지 않기로. 네. 예. 네가티브는 하지 않기로. 예, 정당한 대가란 다른 소규모 언론사보다 훨씬 정당한 대가를 예. 받고 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예, 광고주들 덕분이고요. 예. 네. 그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그 사장이 할 말을 왜 마지막에 뺏어 가요? 믿음직하지가 않잖아 지금. 아, 기다리고 마이클 있었어요. 기종이나 얘기하고 앉아 있고. 아니, 무슨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아, 인터셉트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근데 말씀해주세요. 아, 패스할게요. 네. 하세요. 아니, 굉장히 늦은 게 안 돼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 세 번째 하시는 거 알았어요? 아, 예, 그, 한목 교수랑.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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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뭐, 찌를 때마다 한 번씩 사랑한다 그래요. 네네. 예.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예. 끝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그. 네. 예. 예. 역시 저는 잘 안 되네요. 역시 이런 능력은 UMC님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예. 오늘 마지막 회예요? 우리, 예. XSFM의 돈 계산을 해주시는 송혜수 회계사 고맙게 생각해요. 물론 고맙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계약을 하고 자동이체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 김현민 노무사가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굳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무사분들 중에 그런 분 상담을 있어요. 돈을 네. 못 내고 받았다라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부끄러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를 들으실 때도 이 광고 좀 괜찮은데? 그러면 다 XSFM 거죠? 네. 왜 그래? 아 지금까지 성우 권소열 씨하고 김다솜 씨하고 박재욱 씨, 양선욱 씨, 양주호 씨, 네. 윤소라 선생님, 성우 윤상범 씨, 정상희 씨, 정영원 씨 이런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유면상 PD님도. 유면상 성우 유면상 씨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우 최정민 씨도 있습니다. 아 최정민 성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들이 나올 때까지 되게 많이들 이 일정을 챙겨주신 모든 국회의원 보좌관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일일이 대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그때 방송 못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그러합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이제 술이나 밥으로 표현하지 않지. 그렇죠. 왜요? 그러면 저희들이 집에 일찍 가서 퀄리티 있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질이 높아지려면요. 우린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그래서 출연료를 사실 받지 못하는, 관행적으로 받지 못하는. 아,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 네. 신발을 사들. 신발을 사신기죠. 그건 저희 노동 가치와 그렇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팔지 말라고 신기긴 합니다만은 네. 한번 신기긴 합니다만은 태그 떼고 태그 떼죠. 저희가 앞부분 가려놓고 네 낙방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네. 네. 아, 하다못해 이 예술품도 아닌 아, 그 알실에도 예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해서 만든 겁니다. 예술품은 다 메뉴 매우 그렇다. 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2시간 정도가 필요했는데 네. 부족하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앞으로 늘 나오실 손이상 선생은 왜냐하면 미술 전공입니다. 네. 다다음 주 원래의 모습인 백면 선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두 명의 유피니가 김상조 엔지니어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아, 홍성갑 덕질인과 함께 이번 주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월 잘 버티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